안녕하세요. 사라고 TV입니다. 사마야 레디컬 편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적화되고 극도로 미니멀한 접근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아, 무슨 의미냐고요? 네, 오직 가벼움을 우선시하는 백패커를 위한 텐트란 뜻이죠. 즉 대부분의 텐트 편의사항을 희생하고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655g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럼 자세한 건 필드로 가서 보도록 하시죠. 적당한 장소를 위해 인적이 없는 해변으로 왔습니다. 패킹 배낭은 고사머 기어의 머머 36으로 30D 코듀라 70D 로빙 나일론 초경량 마이크로 메쉬 소재며 3000mm의 등급 방수 패브릭입니다. 이 배낭의 장점은 다이니마는 아니지만 36L로 매우 가벼운 무게인 361g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과 허리벨트 두께는 얇아도 장거리 운행에도 매우 편안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구조라는 점입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면서 세탁도 쉬운 편이라서 한번 운행 후 간단하게 세척하고 말릴 수 있습니다. 등판 패드는 분리해서 시트로도 활용 가능하며 허리벨트도 착탈식으로 간단한 운행식이나 랜턴 등을 보관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어깨끈에는 추가로 달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요. 메시망은 탄성이 좋아서 제법 많이 넣을 수 있으며 양쪽 포켓 역시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배낭 정면에는 4개의 파란색 고리가 있어서 탄성끈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스틱 등을 묶을 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서 도움도 되고요. 두 개의 벨크로 고리를 이용한 패킹도 할 수 있습니다. 상부는 롤탑 잠금 버클로 유선형으로 고정하면 배낭의 모양이 잘 살아나는 편입니다. 그럼 장비들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는 텐트 본체가 올라가 있고요. 사이드 포켓에는 폴대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푸드백이 나오고 전자기기들이 있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더 가벼운 매트가 있고요. 박지에서 입을 패딩, 접이식 발포 시트, 그리고 에어백에도 꺼냅니다. 반대편 사이드 포켓에는 1.5L 물통, 정면 메시망에는 테이블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침낭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압축 없이 그냥 넣는 편입니다. 울트라 백패킹 위주로 하다 보니 패킹 여유가 늘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압축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니모 조르숏 매트입니다. 사용 횟수가 많은 편으로 295g의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패킹 부피지만 중요한 건 에어매트 대비 편하다 보니까 은근히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더군요. 펌프 없이 입으로 금방 팽창시킬 수 있고 R밸류도 2.7로 어지간한 추위까지 커버되고 길이도 120cm로 단독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공기 빼는 것과 압축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날진아의 와이드 마우스 1.5L 물병입니다. 초경량 소재인 HDPE로 제작되어 크기 대비 가벼운 134g으로 BPA 프리에 식기 세척기에 넣어 돌려도 될 정도로 내구성과 밀봉이 좋은 편입니다. 친구인 김밥님의 선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크면서도 가볍고 직관적이라서 요즘 자주 애용 중입니다. 니모 필로 엘리트 베개입니다. 베개는 종류별 순차적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가벼운 무게와 편안함의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것을 뽑자면 빅스카이 베개와 니모 필로 엘리트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두 베개는 외피를 따로 분리해서 세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의 공기 주머니를 간단하게 꺼내거나 다시 넣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머리 닿는 부분에 쿠션이 되는 폼이 있어서 누웠을 때 편안함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파타고니아 나노 퍼프로 솜 잠바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모델로 올해 처음 들고 나왔는데 최근 제품들 대비 부피감은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간절기에 편하게 입기 좋고 세탁 스트레스도 없어 막 사용하는 편입니다. 충전재는 프리마로프트 골드 60g으로 체감상 용도 전까지는 베이스 레이어와 함께 착용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필탑의 다이니마 푸드백 와이드로 용량이 커서 웬만한 건 다 넣을 수 있는데 커스텀 제작으로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 있고 2.92 다이니마로 내구성 측면에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방수 걱정은 당연히 없고요. 롤탑 방식으로 패킹에 따라서 부피를 조정하기 좋습니다. 구분을 위해 식사 관련된 것들을 넣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폴 스테시입니다. 200g의 초경량 쿡셋으로 티타늄 버너와 0.8L 플럭싱 쿡팟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110mm 이소가스를 고정해서 스태킹이 되는 특징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라이터도 넣을 수 있습니다. 버너는 산발이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점화 장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스 고정 지지대도 있고요. 110및 220 이소가스 둘 다 장착이 되며 버너에는 레귤레이터가 포함되어 안정적인 화력 유지가 되고요. 2분 30초 정도의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쿡팟은 버너 위에 놓는 방식인데
안정성을 위해 손잡이 부분이 산발이의 발쪽과 일치시켜져야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면 한 개는 여유있게 끓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면을 반으로 나눠서 넣은 후 화력 조절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은 음료 조둥이가 있어 뜨거운 물을 따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라 컵도 오랜만에 챙겼고요. 아침에 먹을 사과, 그리고 기타 물건들인데 간이 양치 세트, 집게, 젓가락, 응급 패치가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울의 메리노 울트라 라이트 넥게이트로 잠잘 때 코와 입을 덮기 위한 용도입니다. 특징은 메리노 울 53%의 초경량이며 방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직 타월로 워커님이 주셔서 사용해봤는데 코인티슈의 빅사이즈 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두께감도 있으면서 30x55cm로 큰 편이라서 몸을 닦는데 꽤 효과적이더군요. 가격은 30개에 7,900원 정도입니다. 항상 푸드백에 들어있는 간식류로 초코 비스킷과 커피, 홍차류, 젤리 등은 늘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한 개 이상 준비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넣고 롤탑으로 말아도 매우 넉넉한 공간이 남는 게 보이시죠? 가격은 좀 있지만 활용성과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에버뉴의 컴팩트 매트로 16g의 무게와 접을 때 사이즈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펼쳤을 때 크기는 33x26cm로 방석으로 사용하기에 아쉬운 건 없는 편입니다. 힐탑의 푸드백 스몰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는 전자기기 위주로 놓고 다니는데 애플워치 무선 충전기로 알리에서 3,000원에 샀습니다. 특별한 성격의 백패킹이 아니면 항상 휴대하는 것들로 크레모어 캐본은 비상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영용이나 박지에서 사용해도 다 가능한 편입니다. 라이트코어의 NU25 헤드랜턴도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데 다른 동료들에게 빌려줄 때가 간혹 생기더군요. 역시 라이트코어의 MB만 배터리로 146g의 가벼운 무게와 급속 충전 등 핸드폰과 촬영 장비 충전으로 넉넉한 용량입니다. 고속 충전 케이블로 종류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항상 가지고 가는 로비본 오로라의 키체인 후레쉬로 무게는 15g이면서 랜턴 성능과 사용감이 좋은데 사이드 독서 등 모드로 연속 6시간까지 되며 휴대성이 우수한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에버뉴의 방면 테이블입니다. 주로 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백패킹에 가져오고 특히 알콜 버너를 올려서 쓰는 경우에 최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트워커님께 빌린 사마야 레디칼 1 텐트입니다. 처음 받아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패킹된 부피가 굉장히 작아서 감탄사가 나오더군요. 크로스돔 텐트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인 걸 보면 레디컬의 목적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카본 폴대의 길이가 짧아서 패킹 시 상당한 장점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측 무게는 본체가 467g이며 카본 폴대는 216g인데 어서우트 카본 폴대가 266g으로 가볍다고 여겼는데 이건 훨씬 더 작고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어서우트 텐트와의 자세한 비교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레디컬 폴대 마디가 매우 짧은 편이죠. 장단점이 있는데 짧을수록 휘어짐과 강풍에 대한 대응은 약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규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무게와 짧은 패킹이라면 다른 텐트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체는 다이니마로 제작된 돔 구조며 슬리브 삽입 방식이고 한쪽 끝은 밀봉되어 동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본 폴대의 직경이 얇은 편이라서 슬리버에 넣을 때 잘 들어가는 편이지만 상부의 교차점이나 가이라인 쪽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해주면 되고요. 놓은 후에는 알렉 구멍에 끼우면 되고 텐션을 주기 위해서 스트링을 당겨주면 됩니다. 출입문은 연문 도어형으로 되어 있는데 작고 좁은 레디컬의 공간감을 커버하게 됩니다. 참고로 길이는 2m고 폭은 70cm로 이 텐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짧고 높이가 낮은 매트를 사용하면 더 좋거든요. 배낭을 쿠션처럼 깔아주면 내부 공간을 활용할 때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여름에 이 텐트를 사용할 기회는 적다고 보고 쌀쌀해지는 지금 시기부터가 적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은 잠자기 전까지 오픈한 상태로 있으면 박지에서 텐트 사용 시 공간의 확장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해보니 길이와 폭에 대한 아쉬움은 덜한데 높이가 낮은 점이 살짝 체감이 되더라고요. 출입 시 머리를 숙여줘야 하고 내부에 앉아있게 되면 머리가 살짝 닿게 됩니다. 에어매트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체감이 되고요. 내부에는 랜턴 고리나 포켓이 없기 때문에 출입문의 고리를 이용해서 랜턴을 달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싱글월 텐트라는 구조적인 면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면서 레드컬 텐트 벽은 다이니마2 레이어 멤버레인 소재로 투습이 4만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사실 싱글월 텐트들 중에서도 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로 벤틸은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출입문의 위쪽을 약간 개방해서 지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위쪽은 만져보니 결로가 살짝 느껴졌고 양옆은 결로가 느껴지지 않았던 날이긴 했습니다. 침낭 하단은 벽면과 닿기 때문에 적긴 하지만 금방 마르는 편이기도 하고 하이드로픽 발수 가공이 되어 있어서 보온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 쪽은 벽과 붙지는 않아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폭이 좁게 느껴지긴 하나요? 그런데 실제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전혀 좁은 건 모를 겁니다. 양옆에 짐을 놓아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담한 크기라서 텐트 털기도 아주 양호하고 든 채로 폴대를 제거하고 본체를 접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레드컬을 사용하기 전에 느낀 건 스펙만 보고 물음표였거든요. 직접 텐트에서 지내보니까 공격적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만듦새가 와닿았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항이 없거나 현재 국내 10동 정도의 희소성을 원한다면 아주 강추드리면서 다음에 어사우트 텐트와의 비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